추워. 삐뚤어. 아, 비가 와가지고. 원래는 고장 났는지 확인하려고 이 창고에서 싣고 왔는데 비가 와버려가지고 어이구 말려야 돼. 캠프타운 빅돔 텐트 설치해서 파손이 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아, 요새는 요런 것들이 하기가 싫어. 귀찮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지금 텐트 설치하고 있어. 대구 시내. 요 블루투스 연결해놨어. 여기에 텐트. 그래야 되겠지. 몸만 가야지. 뭐 필요한 거 있나? 뭐 배달 시켜먹으면 되지. 그거 테이크아웃 해가 오면 되지. 그 옆에. 굳이 뭐 그 오히려 사는 게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해 먹는 게. 하는 집은 많다 그 동네.
오늘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우린 동지네. 내일도 일하나? 나도 내일 일해. 그래? 그럼 뭐 챙겨오라 하는 거 챙겨가야지. 뭐 해 먹고 싶어? 뭐 해물 이런 거 좀 볶고 먹을래? 거기 왜 거 있잖아, 뭐 해물장 같은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그러니까 해물 뭐 새우나 가리비나 조개나 조개구이, 그래 매천시장이나 그런 데 가야 되는 거 아이가? 같이 갈까? 선이가 좀 해줄래? 그럼 내가 갈까? 내가 가야 되나? 그거는 새벽부터 하지. 시장. 시장은 새벽부터 하지. 뭐, 챙겨오라 하는 거 가져가야지, 뭐. 필요한 거. 또 당일 되면 또 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래. 영업사원이 좀 한번 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래, 뭐, 늘 데리고 와도 되지. 그거야, 뭐. 왜 눈치가 왜 보이나? 뭐, 당사자가 힘들지, 뭐, 눈치 볼 거야, 있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그래, 없지. 그래. 기특하네. 응? 그래. 그래. 좋은 소식 뭐야? 좀 궁금하게 만드네, 또. 몰라, 아직 계획이 없긴 하다. 뭐. 그래서. 그렇지. 설날 당일만 쉰다더라. 설날 당일만. 그래. 설날 당일만 쉰다 하더라. 근데 저 문구 받는 것 같다. 어이, 알았어. 이게 락스. 이게 락스네.
너무 크다 텐트가. 우와, 바람이 날아가. 우와, 근데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우와. 여보세요? 도착하셨어요? 아, 그러면 네, 경기 풀어놓을게요.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아, 예, 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시면 무인 택배함이라고 있습니다. 무인 택배함 12번에, 캐비넷 12번에 물건을 넣으시고 사진 찍고 전송 후에 가시면 됩니다. 네. 여보세요? 예, 같이 포개서 넣으셔도 됩니다. 네.
여보세요?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여보세요? 예, 오셨습니까? 예, 저희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시면 무인 택배함 앞에 초록색 건물망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으시고, 예, 사진 찍고 전송 후에 가시면 됩니다. 네. 여보세요? 알았어. 나 지금 대구 심이야.
좋은 소식이 뭐야? 연애하는 거야? 그러면 뭔데? 결혼하나? 근데 뭔 좋은 소식? 무슨 좋은 소식인데? 어? 왜 그러는데 나한테? 어? 뭔데? 궁금하게 만드는데. 왜? 왜? 나는 알아도 되잖아. 왜? 취하라, 그러면. 그날 또 안 들을 거다. 이야기 하지 마라. 안 한다. 내가 뭐.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말하라 할 때는 안 하고, 뭐. 참나. 그럼 나도 내 마음이지. 말하지 마라. 욕칠 거다. 욕칠 거다, 나는. 왜? 그래, 알아서 할 거야. 거하게 할 거다. 나도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래, 좋아, 알았어. 참나. 치사하네. 응? 치사하네. 알았어. 나 그러면 뭐 동건씨하고 둘이 놀아. 안 갈래? 그냥 전주나 가서 놀아야 되겠다.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 끊어.
아우, 춥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업무입니까? 아, 지금 제가 하고 밖에 출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안 됩니다. 어떤 거 구입하러 오셨습니까? 계속 제가 나가 있진 않아가지고. 브랜드는 어떤 거 찾으세요? 서팅요? 뭐 서택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디 찾으시는 브랜드가 있으세요?
네. 아, 네, 제가 지금 오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시간 약속을 서로 해야 되는데, 몇 시쯤 오시려고 합니까? 제가 그럼 요 내려갈 때 전화하겠습니다. 요 펜션에서 내려갈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4시는 제가 지금 시간을 정확하게 막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제가 예. 내일은 있어요. 있는데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오시기 전에 전화 한번 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 하나 남겨 놓겠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시고 오십시오. 네네. 예, 주소는 제 전화번호 하나 남겨 드렸습니다. 네.
안녕. 조금 더 말려야 돼. 텐트 한동 관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펜션에서 나온 캔 고물상에 갖다 줘야 돼요. 고물상에다 줘.
그렇구나. 청하. 이거는 보증금이 없는 건가? 청하는 보증금이 없는 거구나. 왜 안 들어가? 날씨가 추워서 손가락이 감각이 없네. 됐고.
아짜짜 으짜짜짜짜 아씨.